お父さん、北方領土とか竹島とか日本なのに行けない場所があるんだよ。どうしてか知ってる？日本なのに行けない場所があるって言ってたよね。あなたたちの時代にはきっと行けるようになってるわね。きっと行けるよ。うん。文雄君を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竹島は国際法上も歴史的にも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일본정말왜이러는지일본시마네현의회가竹島의날을선포하는조례를강행처리했습니다조련씨삼부자가마침내독도땅을밟습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독도는우리땅입니다기어코일본이독도는일본땅이라고교과서해설서에독도서40년넘도록쓰던사람인데말도안되는소리고일본정부는외교청사에명백하게일본고유의영토라는이대통령의독도방문은우리영토를방문하는것은외교적사안이아니라고일본정부가竹島의날행사를사실상의주앙정부행사로고유의領土であるタケシマについては독도새우를만찬메뉴에포함시킨데대해항의메시지를타케시마갈생카레일본이개정한안보전략에는독도를분쟁지역으로만들려는의도를숨김없이드러낸겁니다올해3.1절세종시를발칵뒤집어놓은일이있었습니다한아파트단지에일장기가개양된것다른날도아닌3.1절의말입니다일장기를왜걸었어요일장기는왜걸었습니까예3.1절인오늘세종시의대단지아파트에서일장기를개양한세대가일주일후자신이일장기를내건장본인이라며모습을드러낸남자이번엔위안부소녀상철거를요구하는집회였습니다일장기를개항했는데이렇게대스타가될지는몰랐습니다일본이라는나라에왜그렇게난리가나는지모르겠습니다그는대체어떤사람일까그가활동하는교회로찾아갔습니다취재진에게자신이직접제작했다는대형현수막을보여줬는데요놀라운문구가적혀있었습니다한국선진화의주역인대일본제국에게감사합니다이게네뭐대일본제국이라고하면막이렇게좀이상해들지시는데제일본의정식국가명칭이었었고요한국은일본에게감사하는마음을가지고그렇죠그러니까공과과가있다면당연히두개를다가지고얘기를해야되는데과만얘기하는것도잘못됐다고생각을하고요이거를개항을해놓으면태극기하고섞여서진짜한일우호관계어떤상징적인모습이연출되겠다이생각을했거든요그래서용기있는행동이라며응원의메시지를보내온이들도있다고합니다그는독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할까국사님께서는독도가한국의고유영토가맞다고생각하세요아니요타키시마에대해서는요그조선시대때이제뭐조선의영토였다뭐이러한주장들을이렇게보면뭐라고해야될까요그러니까조선이라는나라가이제일본이란나라로바뀌면서이한반도가일본이됐잖아요그래서뭐각집에선당연히히노마루가걸려있었었고일본이기때문에그런데패전을하면서후퇴를하면서이한반도에한국이란나라가다시세워진거지않습니까그럼이독도도한국의땅이라는증거는무엇이냐없거든요일본에서그만큼다케시마에대해서주장을하는게오히려더증거가있어서그렇다는생각이들기도하고요이씨의독도에대한인식은일본의주장과똑닮아있는데요그에게영향을준한권의책이있다고합니다한일종족주의를한번너무좋아해가지고저집에두권있습니다감명받은부분들도많고또새롭게알게된사실들도있고학자로서최고의학자신거죠2019년출간된반일종족주의발간당시화제가됐고대규모북콘서트까지열렸습니다
일본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정서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위안부나 징용 노동자들은 강제 동원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었고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식민 지배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를 이뤘다는 역사 인식이 담긴 책. 같은 해 일본어로도 번역됐는데요. 출간 당시 친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1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극우 인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 그 반일종족주의 책 다 읽으셨죠? 다 읽었죠. 다 읽었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압축성장이 된 첫째 원인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162억 불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방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들 전부 다 네. 그 반일종족주의에서 한 거 다 촬영하신 거 공부하는 거죠. 제가 이영훈 교수 존경하시겠네요. 너무 존경합니다. 독도 인식은 대한민국 성립 이후 그것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되짚어봐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일 종족주의 출간 당시 전국을 돌며 개최한 북 콘서트 현장. 정치권 유력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영훈 교수님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후보자는 뉴라이트 학자로 알려진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감동을 준 책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2권의 이 사실을 끝까지 탐구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빛나는 지성들의 어떤 연구열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떠한 책보다도 여러분들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반일 종족주의에 등장하는 독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후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스샵에서 나왔는데요. 저 후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영훈 교수 반일 종족주의 책 극찬하시는 게 있는데 반일 종족주의 책 역사관에 동의하시나요? 깊은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 않으실까요? 후보장님, 반일종족주의에서 독도가 반일종족주의 최고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장에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반일종족주의,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했죠? 네. 한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독도가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영유권을 부정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감명 있게 읽었다는 책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를 합니까? 그 내용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감명 있게 읽었다는 겁니까? 네, 그건 제가 그 책에 있는 줄도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묻지만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내 출간 후 일본어로도 번역된 반일 종족주의. 일본에선 무려 4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구입했을까요? 아라마키 씨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극우 활동가입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강한 일본을 지향합니다. 아라마키 씨는 독도 문제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일본 정부에 항의하러 온 한국 방문단을 따라다니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던 인물입니다. 나한테 그만 경험 하나 있었대. 아다다 중에 그한테 쓰던데 그거대셔. 진실을 知りたいって言う. 나라 관광의 기적って言うたって 所詮は 네? 1965년의 日韓 기본 조약의 아래で 일본から 뭐 莫大な お金をもらってね. だから自力じゃないじゃん。だから竹島問題もそうなんですよ。国際司法裁判所の席にね、3回日本は座れって言うたのに、
来ないじゃない。北はロシア、西は韓国、南は中国、東はアメリカって言うたでしょ。どこが一番弱いんやって。一番一番いってんのどこやって言うて言うと韓国ですよ。ほんなら韓国にイージス艦一隻でも持って行って、おい、あの韓国じゃない、竹島にね、おい、今から1時間以内にどげへんかったらお前打ち込むぞって、それで取れるんですよ。サクライヨシコ라고하는일본에서보수우익의정신적인지주라고하는저널리스트가있어요저하고후지텔레비전에서토론을할때반일종족주의책을가지고나왔어요일본의보수미디어나우익들은대환영을하는거죠이게오히려역대지금까지일본내에서어떤극우보수들도못했던일들을한국사회내에서스스로이반일종족주의세력들이했던것이고독도영유권을주장하며10여년전울릉도를방문하려다입국거부를당했던사토마사히사참의원사토의원의사무실에는커다란일본지도가걸려있습니다독도가일본의영토로표시돼있는지도이지도는자민당이직접만들었습니다독도에대한일본의도발은점점공격적으로바뀌고있습니다2019년7월중국과연합훈련중이던러시아군용기가독도영공을침범한사건이발생했습니다우리군은즉시 F-15 전투기를출동시키고경고사격으로대응했는데요기가막힌건일본의반응이었습니다일본은한국이다케시마즉자신들의영공을침범했다며자위대전투기를출격시켰습니다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極めていかんであり、韓国に対して強く抗議すると共に再発防止を持った。그리고지난달발표된2023년일본의방위백서에선이사건을다케시마영공침범이라고명시했습니다기시다의일본이점점노골적으로독도를노리고있습니다일본의백대총리로취임한기시다후미오그가윤석열대통령을초대했습니다도쿄번화가인긴자의한식당앞에두정상이모습을드러냈습니다오므라이스를좋아하는윤대통령의취향을고려해준비한오므라이스일본말로오모테나시즉극진한대접이라고일본언론은보도했습니다한시간가까이이어진비공개만찬에서두정상은배석자없이통역만대동한채만났는데요그런데이자리에서독도문제가거론됐다는일본공영방송 NHK 의보도가나왔습니다기시다총리가독도에관한일본의입장을윤대통령에게전달했다는겁니다일본총리가우리대통령을만난자리에서독도문제를언급한사실이밝혀진건유례가없는일이라고합니다원래정상간외교에서영토문제는금치겁니다절대그것이입밖으로나와서는안되는거예요왜냐하면판이깨지니까일단은이말이나왔다는건심각한거죠자기네가주도권을갖고한국을끌고가겠다는어떤의도가아니라면이런것들은외교상또예의상나올수가없는그런이야기들이거든요국회에선야당의질문이쏟아졌습니다기시다총리는이런언급을사전예고도없이얘기했는데그래서우리는그걸받아들일수없으니까대화를회피하는방식으로입덧벙끗하지않았다팩트맞습니까정상회담에서논의된바없습니다저는정상회담을말씀드리는겁니다외교부는부인했지만그뒤로도공방은계속됐습니다사실이아니라면정정보도를요청할중요한사안해당기사는지금도여전히게재돼있습니다한일정상간의독도문제는언급되지않았다는우리정부의입장은지금도변함이없습니다일본언론에서는정부고위관료의말을인용해윤석열정부에게독도문제를더적극적으로제기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습니다동해를사이에두고경상북도와마주에있는일본시마네현바다를삶의터전으로살아가는인구가많아독도일본말로다케시마에관한관심은주로어업활동에집중돼있습니다行きたいですね、日本側としては。私どもこの近海の。10%、15% 伸びは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일본의독도도발이본격화된건2005년시마네현이한국의반발을무릅쓰고다케시마의날을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동북아역사재단에서독도연구소장을역임하며15년간독도문제를연구해온곽진호박사그는
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독도 도발의 선봉으로 꼽습니다. 기시다는 아베 2차 내각에서 5년간 외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기시다가 외무장관이 되고 석 달 뒤 일본 정부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사실상의 중앙정부 행사로 강행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차관급인 내각 정무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다케시마와 유마데모나크 我が国 고유の領土であり 그 전까지만 해도 지역 행사에 불과했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분위기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부석정 행사장에 가다가 몽둥이로 그런 폭력 세례를 당하기도 했고. 2019년 한 일본 국회의원은 SNS에 전쟁으로라도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장관 시절부터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가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UN 국제사법재판소. 우리는 독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일본은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역대 최장기간 외무장관으로 재임하며 독도에 대한 각종 도발을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시다 정부는 각의 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안보 전략을 집대성한 문서를 9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이 국가안보 문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규정한 건 기시다 내각이 최초입니다. 각의에서 결정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왕이 친여한 것 같습니다. 각의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 영토로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일본의 성격입니다. 전쟁 범죄를 일으킨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이 화려한 신사 앞에는 오늘도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악명을 떨쳤던 가미카제 전투기를 비롯해 수많은 군국주의 유물이 전시돼 있는 곳. 일본은 지금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기 1년 전인 1909년, 안중근 의사는 동양의 평화를 해치고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당시의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 중에서 가장 먼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의를 통해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을 못 박았습니다.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라고 선언한 겁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사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 돼야 하는 일본의 반성과 사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에 독도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